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등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수천만 원 또 수억 원 손해를 보고 파는 그런 거래들, 소위 말하는 손절매라고 하죠. 손절매가 일어나는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년, 3년 동안 사실 뭐 주택가격이 호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키고 무리한 뭐 갭투자들을 했었던 그런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는 물량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좀 회복되면서 그래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었었는데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로는 상승률이 굉장히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까지 이런 상황 안에서 서울도 오르는 곳이 있었고 떨어지는 곳들도 있을 테고 또 경기도도 떨어지는 곳과 올라가는 곳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지역들과 국지적이고 또 단지적인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또 갈아타기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하락된 단지들 뭐 여러 단지들 보니까 보도된 내용과 또 국토부 사례들 한번 보면은 지금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들 성남시 수성구에 있는 위례 센트럴 자이 이곳에 이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1층에 해당되는 곳인데 지금 지난 3일 10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매도자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에 13억 원에 사들였는데 지금 2년 만에 한 3억 정도 손해를 보고 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동구 평천 어반퍼스트 전용 39제곱미터 이 3층 같은 경우도 지난달 11월에 3억 9,80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아파트가 지난 2021년 9월에 4억 4,4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 가격 대비했을 때도 상당 부분 뭐 가격의 액을 본다라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거죠. 기관들 보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거래 자체가 뭐 한 2년 1개월 만에 4,6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취득에 대한 다양한 경비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 소사동에 있는 평택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같은 경우도 72제곱미터가 6층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지난 10월 3억 8,300만 원에 사들인 집주인이 지난달 3억 4,800만 원에 매도를 해서 3,5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뜨거웠던 지역들, 뭐 화성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안에서 또 화성 안에서도 지역별로 가격의 온도차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화성 영천동에 있는 동탄역 센트럴 상록 같은 경우도 전용 59제곱미터 이게 2층이 되는데 9월 말 7억 1,50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됐는데 이 물건 자체도 2021년 5월에 8억 원에 매매가 됐던 매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경기도권 이곳이 이런 흐름이고 인천은 어떨까요? 뭐 인천도 수천만 원 정도 지금 뭐 소위 손절매한 그런 거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천에 있는 중구 운남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도 전용 64제곱미터 8층에 위치한 매물인데 여기도 7월에 보면 3억 5,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매도자가 2021년 7월에 해당 아파트를 4억 4천만 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8,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8,300이면 뭐 여러 가지 비용들하고 또 만약에 대출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더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도시 우미리 1단지 또 전용 59제곱미터 17층이 지난 9월 말에 3억에 팔렸는데 약 1년 8개월 전에 매매한 가격이 3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와 인천 지역에도 이런 금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천이라든지 화성, 그리고 평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안양 이런 지역도 수도권에서 북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남부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될 시장의 동향 아닌가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주택 매입하실 때 굉장히 좀 체크가 필요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도 과연 안전할까라는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면 지금 일단 거래량이 연초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날 기준으로 보면 10월 거래 건수가 1111건 정도 되는데 신고 기간 뭐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10월은 4월에 유지된 그 3000건이 돌파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거래가 축소되면은 호가라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기본적인 그 생각들이고 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가 끊어지면서 호가가 조정되고 있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포 대단지 저희 사무실이 마포에 위치했는데 마포 레미안프루지오 이게 소위 대장주라고 꼽히는 지역이거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지금 지난해 11월 11억 원의 거래가 찍고 나서 지금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서 8월 9월에는 14억 6300에 21층이 거래가 됐고 또 14억 4800에 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뭐 현재는 처음보다 거래된 거 뭐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포함한다고 해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뭐 12억 초반대, 13억대 나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호가가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호가를 낮추는 매물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격 회복 좀 빨랐다는 그 단지들 있죠. 잠실 단지 같은 경우는 회복세도 빠르고 표본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관찰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잠실 대단지 같은 경우도 잠실 S 전용 59제곱미터가 8월에 11건 거래됐는데 9월에는 2건, 10월에는 1건 거래됐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죠. 이렇게 표본이 많은 단지에서 거래가 1건 거래가 됐다는 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래 가격은 어떠냐? 지난 9월에 20층에 20억 원의 거래가 됐었는데 그 회복세 빠른 거잖아요. 근데 10월에는 19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돼서 한 4천만 원 정도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매물 고층도 고층이면은 선호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임하는 그런 층수잖아요. 근데 10월 거래된 것보다도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19억 중반대 지금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들이 표본이 많은 강북의 여러 지역 중에 대장 중에 하나인 마포에 위치한 마포 레미안 프리지어도 호가가 내려가고 있고 잠실에 위치한 이 그 표본이 많은 단지 S에서도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왜 어떤 이런 이유들이 있냐라고 보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가 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뭐 물론 상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황들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 뭐 대출을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무리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곳들도 고려를 하면서 본인의 그 사정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하고 안 맞는다라면 매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 지금 더 낮춰진 가격으로 팔고 서울의 가격으로 옮겨간다라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회복세가 더 컸기 때문에 서울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호가가 빠졌다라고 해도 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온기가 지금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늦게 반영도 했고 또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이걸 갈아타기 수요로 인식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빌라 매매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도 뭐 축소가 됐고 뭐 빌라를 활용해서 아파트로 넘어간다라는 수요들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특히나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금 조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활용해서 좀 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금융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뭐 시장 흐름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이슈 이후로도 시장에 있는 가격은 조금 뭐 흐름세가 좀 약해졌고요. 그리고 시장의 금리가 더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주택 가격의 동향이 호가 중심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수도권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서는 그 매수한 사람이 매도를 할 때 손절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택 가격 대비했을 때 또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 비교했을 때는 뭐 꽤 많은 그 금액들을 손실을 하고도 지금 매도를 하는 걸 보면 좀 시장 흐름 자체가 이분들이 어떻게 버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